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에서 근무하는 박수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유물은 우리가 한 상설 일전시관의 전시 중인 1960년대 금성사에서 제작한 A601ES 진공관 라디오입니다. 이 라디오는 금성사에서 1959년 내놓은 최초 라디오인 A501 모델에 이어서 나온 국산 라디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라디오를 생산한 1959년 당시 신문기사를 보면 진공관, 스피커, 콘덴서 등의 부품은 모두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조립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매월 약 3,000대 정도 생산하여 외국산 제품의 5분의 3 정도 가격에 판매하였다고 합니다. 이 라디오가 그 방송의 대중화에 매우 큰 기여를 한 셈입니다. 라디오 국산화 이후 우리나라는 오디오 제품도 국산화하여 오늘날 전자제품 강국의 면모를 점차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금성사의 진공관 라디오는 현재의 AM 방송인 중파와 현재는 찾아보기 어려운 단파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라디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라디오 방송은 일제강점기인 192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소하실 단파 방송은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시절 집에 있던 라디오로 재미삼아 수신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대개 음이를 알 수 없는 숫자가 방송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 라디오의 크기는 가로 55cm, 세로 15.5cm, 높이는 17.5cm입니다. 제품의 모양을 살펴보면 좌우로 스피커가 달려있는데 당시 라디오는 AM이기 때문에 스테레오 방식이 아니지만 LP판을 들을 수 있는 턴테이블을 추가로 연결하여 스테레오 음악을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블루투스 스피커에 있는 그 외부 입력 기능과 유사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커다란 라디오 주파수 표시창이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좌측부터 전원 스위치와 음을 증폭시켜주는 라우드니스 스위치, 음의 높고 낮음을 조절하는 스위치, 라디오 주파수 밴드와 턴테이블을 선택하는 스위치, 라디오 주파수 선택 레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디오는 오늘날 기준으로도 매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오래된 전자제품의 디자인을 차용한 레트로 스타일의 제품들이 지금도 생산되기도 합니다. 이 라디오가 만들어진 1960년대만 해도 전자제품 제조 기술이 별로 없었고 품질 수준도 높지 않아서 일본의 소니, 내셔널, 미국의 제니스, RCA 등 회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국내에서 비싼 값에 거래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런 제품들은 사치품들로 정식 수입보다는 미팔군 PX를 통해서 들어오거나 밀수로 들어와서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일종의 사치품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전자제품 모두 자동화된 생산 공장에서 만들지만 당시만 해도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부품 하나하나를 납땜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신문기사들을 보면 전자제품 공장에서 일하는 여공들의 애환을 담은 기사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 라디오는 라디오 방송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라디오 대중화를 통해서 정보가 전국 구석구석까지 더욱 빨리 전달될 수 있었고 유행가와 라디오 드라마 등의 대중문화도 크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보급되기 전까지 라디오는 뉴스와 대중문화 전달의 아주 중요한 메신저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금성사 진공관 라디오는 비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되던 라디오를 양지로 끌어내어 유통되게 한 효자 상품이었습니다. 비록 진공관, 스피커 등의 부품은 외국산을 사용했지만 이를 생산하는 노하우를 통해서 오늘날 전자제품 강국의 입지를 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공관 라디오를 생산하던 여공들의 애환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어느 누구 어머니이자 할머니가 되신 당시의 산업 역군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라디오 시대 이후 음향기기들도 급속히 보급되고 나름대로 유행을 타기도 합니다. 80-90년대의 대형 컴포넌트와 뮤직센터 시대, 90년대 중반 휴대용 오디오와 헤드폰 시대, 2000년대 디지털 오디오 시대, 그리고 오늘날 스마트폰과 블루투스까지 음향기기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변했습니다. 만일 시간이 된다면 다음 기회에 시대별 음향기기의 역사와 그에 따른 민속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